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 어떡해요. 손이 막 떨려가지고. 우리가 영화롭다면 조선에서 제일 가는 미남자 그가 시내타운에 떴습니다.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홍덕로 겸사서 나으리 배우 강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내타운 가족 여러분께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강훈입니다. 오늘 라디오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는데 그래도 제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아, 손하트도 네. 날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강훈 씨는 M사 연기 대상 때 마주치긴 했지만 이렇게 따로 뵙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네. 아쉽게도 코로나 방역으로 스튜디오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 좀 네. 이상해요. 그때도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네, 네. 아쉬웠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직접 보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그때 너무 아름다우셨어가지고. 아유, 너무 네. 멋있었어요. 아유. 네. 아유, 명절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희용님이 아유, 밥 차려야 되는데 강훈 씨부터 보고 해야겠다고 얘들아 미안해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니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미니님이 아이돌 외모를 가지셨네요. 드라마에선 이 미모가 다 안 나왔었네요. 네. 아, 그렇죠. 네, 사극이라는 게 참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그랬군요. 네. 지금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아유, 감사합니다. 5643님이요. 드라마 끝나도 홍덕로 아리 중이었는데 시내타운에서 다시 만나다니 너무 반갑다고. 아, 저도 예, 이렇게 라디오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네, 너무, 네, 네. 지금 문자가 많이 날라오고 있다고 해요. 지연님이요. 겸사서 나으리 얼굴을 보라로 다시 뵙다니요. 소녀 행복함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다고. 아, 그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화제 속에 끝이 났죠. 설미님이 강훈님 라디오 생방송은 처음 아닌가요? 많이 떨리시죠? 아까 떨리신다고 했는데.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 어떡해요. 손이 막 떨려가지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욕만 안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지금 필터를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위에서 이름을 부를 때 뭐 강훈아 이렇게 부르시나요? 뭐 훈아 이렇게 부르시나요?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강훈아 이렇게 부르시고요. 좀 또래들은 훈아 훈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본명이군요? 네, 본명이에요. 외자인 거예요? 아, 네네. 그렇군요. 아,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명찰에 외자로 써있으면 진짜 멋있던데. 네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외자로 짓고 네. 싶었는데. 아, 근데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왜요? 그냥 뭔가 OMR 카드 같은 거에 옛날에는 두 글자로 적어야 돼서 헷갈리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같이 적어야 돼 아니면 한 칸 띄고 적어야 돼요? 붙여서 정말? 붙여서 적었었어요. 아, 저. 그렇군요. 네. 그런 또 고충이 있군요. 그렇죠. 6073님이 강훈 씨 남자 신인상 받은 거 정말 축하한다고 열심히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기하겠다는 말 너무 멋있었다고 평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이라 감회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꿈꿨던 곳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일단은 그리고 맨날 자면서 계속 생각했던 곳이라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내려가서 트로피를 전달드리고 왔습니다. 집이 어딘데 어느 쪽인데요? 저 전라북도 군산. 바로 내려가셨어요? 네네, 거의 바로 내려갔어요. 되게 늦게 끝났는데 새벽에. 아니요. 버스가 없어가지고 좀 있다가. 아, 네네. 그렇군요. 너무 또 부모님들도 좋아하셨겠어요. 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게 또 기쁨이더라고요. 아유, 네. 너무 좋으셨겠다. 연기 시작하고 우울할 때마다 시상식 테이블에 앉아있는 강훈 씨를 떠올렸다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 이거 우울하게 잠들면 안 되겠다. 그냥 계속 생각해야겠다 했던 게 이제 이번에 신인상을 또 받게 까지 돼가지고 그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우울하게 잠들면 안 되겠다.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네. 20대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0094님이 강훈 씨 홍섭녀라는 별명 있는 거 아냐고 이산을 두고 덕임과의 삼각관계가 있다고 홍덕로의 홍 그리고 서브녀에 이렇게 서브를 붙여서 홍섭녀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네, 이게 촬영 중간부터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 아 이게 근데
하는 행동들이 진짜 서부녀, 서부 여주의 행동과 비슷하다라는 질투도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별명이 조금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좀 멋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되게. 네. 네. 근데 드라마가 정말 화제 속에서 방영이 됐고 끝이 났는데 언제 좀 이런 실감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또 네. 실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뭐 밖을 나가서 뭐 실감을 하기보다는 친척분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가족분들이 네,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계속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게 그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야 주변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가 맞아요. 찐으로 이제 반응이 오는데 그때 느끼셨군요. 네. 홍덕노, 홍구경을 연기했던 배우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혹시 참고했던 배우라든지 아니면 꼭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어서. 네, 이번에는 그 전에 홍구경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뭐 참고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조금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거의 감독님이랑 같이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민선님이 조선 최고의 미남자를 연기하기 위해서 6kg나 감량을 하셨다고요. 또 아침부터 미소 연습을 하셨다고 뭐 경련이 생긴 적은 없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냥 이게 점점 빠질수록 이쁘게 나오는 것 같고 좀 날카로워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량이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하면 자연스럽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웃는 거는 이게 평소에 이렇게 제가 웃는 거는 잘 웃는데 이게 또 거기 연기에서 할 수 있는 웃음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연스러운 웃음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연습했던 것 같아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더 어렵잖아요. 경련이 날 정도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원 씨는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완성형 홍덕노로 보입니다. 캐릭터 속에 조선 최고의 미남자라고 적혀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긴장할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막 얼굴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망언인데요? 네, 아니요. 진짜로예요. 이건 진짜 정말로 그랬었는데 이제 그냥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죠. 난 미남이다, 미남이다 이렇게 하고 아침마다 나는 잘생겼다 생각을 하셨다고. 네, 근데 아침에는 좀 별로 못생겨가지고 씻고 나서 세상에 너무 네. 망언이에요. 늘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얼굴이 엄청 탱탱 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얼굴 나중에 나이 들면 안 붙더라고요. 아, 그래요? 7495님이요. 처음에 오디션을 볼 때 감독님께서 착하게 생겼는데 눈빛이 서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정말요?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네, 그냥 저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가끔씩 정색할 때마다 조금 무섭다. 원래 웃는 사람이 갑자기 정색하면 무섭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면을 보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화났냐고 늘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 이렇게 웃는 것과 안 웃는 것의 갭이 클수록 웃는 게 더 좋을수록 그런 네,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5113님이 이준호 씨와의 호흡이 너무 찰떡이었다고. 두 분 촬영장에서 완전 친해졌을 것 같은데 뭐 고마웠던 일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촬영장에서 제가 이 배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주 붙는 형이 준호 형이나 세형이니까 네. 그냥 계속 자주 물어보면은 그냥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일단 감정 느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면서 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진짜 편한 말이네요. 감정 네네. 느끼는 대로 해보자 그러셨다고. 네네. 4873님이 이세영 씨와의 호흡도 궁금하대요. 눈이 워낙 크고 반짝반짝해서 세영 씨가 강훈 씨가 견제하는 연기를 할 때도 힘드셨을 것 같다고. 어떠셨냐고 하네요. 되게 얼굴이 작은데 눈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또 좀 촬영장 분위기를 좀 업되게 만들어주는 네,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 네. 맞아요. 그랬군요. 아영 님이요. 착한 겸사서 나으리가 도승지가 됐을 때 야망이 훅 느껴졌었다고. 진짜 눈빛이 이글이글했다고. 뭐 특별히 신경 쓰신 점이 있냐고. 이렇게 겸사서에서 도승지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연기하셨는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좀 사극이라는 게 이게 좀 행동을 많이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좀 수염도 붙여보고 그리고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밖에 없겠다 해서 조금 권력에 찌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네. 3990님이요. 강훈님 배우 지망생인데요. 강훈님도 오디션을 많이 보고 연기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고 오디션 떨어졌을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냐고. 세상에 2009년에 개봉한 단편 영화 고리로 데뷔를 해서 네. 지금 벌써 13년 차예요. 네, 그렇죠. 와. 그냥 오디션을 볼 때는 네. 요새는 최근까지는 그냥 이 작품의 이 역할이 되겠다라기보다는 이 감독님이 언젠간 작품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맞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좀 이런 마인드로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네. 맞아요.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네. 또 득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었군요. 네. 4778님이 앞으로 강훈 씨가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너무너무 기대된다고 항상 응원할 거라고 뭐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 뭐 닮고 싶은 선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은 그냥 저도 액션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닮고 싶은 선배 같은 경우는 저 이번에 이덕화 선배님과 같이 연기를 했었는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촬영이었는데 지치신 모습도 한 번도 안 보이시고 정말 그 모습 보고 나서 아 진짜 정말 멋진 선배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점점 계속 배우를 하면서 좀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액션을 하고 싶으시면 혹시 뭐 운동 같은 건 잘하세요? 근데 좀 삐걱삐걱 돼요. 원래 농구를 했었어가지고 옛날에 농구 선수를 했었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농구나 축구는 자신 있는데 좀 몸짓하는 거는 조금 제가 저는 자신 있는데 사람들은 삐걱댄다고 해가지고 그래 농구를 할 정도면은 네. 뭐 고교 선수였던 거예요? 네 중1 때부터 고1 때까지 운동을 했었어요. 한 4년 오래 하셨네요. 네네네. 그랬군요. 그럼 액션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소년체 전 동메달도 땄어요. 그렇군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네네. 거 이런 꿀 정보 좋아요. 네, 이런 게 또 이어지거든요. 액션으로. 네, 좋습니다. 우리 소년체전 동메달 출신의 우리 액션 배우를 꿈꾸는 강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2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화롭다면 꾸며 드릴 거예요. 강훈 배우가 작품에서 했던 명대사 중에 라이브로 듣고 싶은 대사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시네타운 홈페이지나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꽁트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미니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는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강훈 배우의 신청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자.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강훈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밖에 난리 났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롭다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 명대사를 얘기하는 코너죠. 강훈 씨가 혹시 평소에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네. 저 그 시절을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작품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저 거기서 네. 나도 널 좋아했던 그 시절에 내가 좋아? 네, 이 말이 너 정말 너무 좋았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청춘을 담은 그런 작품이었죠. 네. 네, 너무 좋았었어요.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강훈 배우가 연기했던 홍덕노의 명대사를 또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전을 설득해 산을 구한 덕임에게 했던 대사 바로 이겁니다. 이러다 내가
저의 측근 자리를 하느님께 빼앗겨버리겠소. 와우. 너무 그 질투가 깔려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쵸. 평소에 어때요? 질투가 좀 있으신 편인가요? 평소에는?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질투와 관련된 키워드가 질투라서 그냥 누나한테 무언가를 사주면은 부모님이 뭔가 사주면은 그걸 좀 질투하는 왜 저 누나만 사줘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누나라니요? 네. 우리 누나. 아네 저 누나. 네 우리 누나. 네 저희 누나. 저희 누나가 네. 시상식 때 말 안 해가지고 네. 또 삐져가지고 여기서 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네. 어 누나 잘 살아. 아,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찐남매 같아요. 네, 그렇죠. 왜 서강준 씨가 그 시상 수상 소감에 그냥 누나 뭐 네, 이렇게 맞아요. 하신 것처럼 네네. 정말 찐남매가 느껴지네요. 네. 아, 이 장면이 밤에 야외 씬이었는데 힘들진 않았냐고 물어보네요.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네. 좀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이게 모기가 많다 보니까 좀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모기가 붙는데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쪽쪽 빠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정도로요? 근데 저는 긴장된 상태이다 보니까 초반 촬영이라서 이걸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때렸어요. 네.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기가 피를 빠는 것까지 느껴졌다고요? 네, 맞아요. 그냥 뭐 피 뽑는 느낌처럼 네. 이게 볼에서 이렇게 쪽쪽 빨아요. 느낌이 다 나요, 갑자기.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기가 빠는 게 느껴지는구나. 좀 그런 걸 경험했었죠. 굉장히 섬세하시다. 네. 그냥 뭐 붙는 정도는 저도 아는데 네네. 이렇게 빠는 게 느껴지는군요. 모르겠어요. 왕모기였나. 긴장을 많이 하셨었다. 사구팔삼님이 네. 어머머머머머 드라마 보는 것 같다고 정말요. 미진님이 귀가 녹는데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소중한 책을 불태우란 어명에 덕임이 속상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방도가 없다고 하자 그때 다가와 했던 대사입니다. 바로 이거죠. 방도란 구하는 이에게 생기기 마련 아니겠소. 너무 잘해서 미안할 정도예요. 이렇게 이 고급 연기를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아니, 시켜도 아니, 되나. 아닙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네. 좀. 너무 좋네요. 가장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얻은 결과가 있다면 이 대사에 공감할 만한 뭐 그런 사연이 있을까요? 뭐 저는 배우니까 네. 뭐 오디션에서 이 작품은 정말 이 역할은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좀 계속 연습을 하고 나를 세면서 연습을 하고 오디션을 갔었던 게 또 이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서 이렇게 노력으로 좀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면서 준비를 했었군요. 네, 너무나도 하고 싶더라고요. 이 역할은. 네. 내가 아니면 안 돼.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까지 연습을 막 하셨군요. 네네. 바라니까 이루어지네요. 네. 또 반대로 또 답이 보이지 않아 좀 답답했던 적 13년 동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 혼자 활동할 때는 저도 프로필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혼자 방송국에 내고 좀 제가 또 낯가리는 스타일이라서 네. 가서 한 시간 동안 막 고민을 해요. 이거 노크를 어떻게 노크를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시끄럽지 않을까? 회의 중이신데 내가 들어가서 또 좀 그럴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도 했고 좀 성격이 이게 좀 이 직업을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섬세하군요. 네. 그랬었군요.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접 프로필을 돌리고 뭐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네, 한 1, 2년 동안은 제가 뭐 하나라도 뭐가 올라오면은 뭐 그냥 방송국을 가든가 제작사를 네. 찾아가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박스에다가 딱 놓고 이제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지금 회사도 만나고 그랬어요? 네, 지금 회사도 만나고 이렇게 그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했겠어요. 아니에요. 세 번째는 작은 놀이개에 기뻐하며 동생에게 그리하지 말라며 했던 명대사 바로 이겁니다. 이 오라비 마음속엔 불길처럼 타오르는 해가 있어. 그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기를 바라고 또 바란단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내 이름 석자를 알게 되겠지. 와,
너무 좋네요. 네. 네, 정말 은정님이요. 본방 그냥 튼 줄 알았다고, 목소리 톤이 바로 바뀌다니 너무 신기하다고. 아직도 뭐 그때 끝난 지가, 촬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 저도 하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연습했는지가 느껴져요. 아, 네. 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잘 될 정도면 정말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네, 그렇죠. 거의 1년 동안은 계속 이 작품만 했으니까. 2339님이 어머 나 지금 울어, 너무 좋다고. 아유, 저도 기쁨. 약간 울컥해요. 아유, 기쁨의 눈물은 좋죠. 아유,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너무 눈물이 나네요. 정말 아유. 너무 짠하고. 이미 강훈 씨의 이름이 많은 분께 꽉 박혔을 것 같습니다. 강훈 하면 어떤 배우로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는지. 요새 뭐 인터뷰나 뭐 그런 걸 하면은 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말이고 뻔한 말이지만 그냥 좋은 배우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이선희의 그대 손 놓아요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와,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 대상화 소개된 모든 분들께 필터 샤워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제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홍덕노의 대사, 명대사 하나만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대사일지. 우리가 영화롭다면 강훈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옷소매 붉은 끝동의 멋진 대사들 중에 꽁트로 당첨된 명대사 들어보시죠. 그냥 취하십시오. 한번 취하고 나면 부질없이 사라질 열정입니다.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지요. 그녀의 일은 입에 담지 말게. 명일세. 예죠. 네, 바로 그냥 취하십시오 였습니다. 이 대사를 어떻게 영화롭게 사용하셨는지 1829님의 사연 소개해드려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쏘면서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저희는 한 달 일찍 신혼집에 들어와 지내는데요. 연애를 짧게 한 편도 아닌데 그동안 몰랐던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새록새록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왜 괜찮나? 저쪽이 좀 더 평평한 것 같은데. 자기야, 지금 수맥 찾아? 무겁게 체중계 두고 뭐 하는 거야? 몸무게 제일 적게 나가는 자리 찾고 있어. 어디가 좋을까? 바닥의 미세한 기울기에 따라 체중계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면서 그렇게 명당자리를 찾습니다. 그래봤자 실제 체중은 같은 거잖아요. 다르지. 내 기분이 다르잖아. 그건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 올려줄까? 자, 우리 자기 딱 15kg 나가네. 아, 뭐야. 죄송해요. 신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달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어? 자기야, 지네. 지네다. 지네? 어디? 저기. 세심히 뭔 지네야? 아, sorry. 내 속눈썹이야. 여자친구가 눈에 지네를 얹고 다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완전 몰입해서 보는데, 자기야, 저 사극이 그렇게 재밌어? 내 얼굴이 더 재밌지 않아? 그건 그렇지. 근데 드라마 끝나기 전에 또 말 걸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렇게 내심 서운해 있으면 드라마가 끝났으니 이리 오십시오. 말투는 왜 그래? 소희는 아직 드라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나이다. 오, 자기 사극 말투 잘한다. 민속촌 온 것 같아. 왜 그동안 자기가 이런 거 잘하는지 몰랐지? 소희는 본디 내적 관종이라 집안에서만 까부나이다. 이러더니 그날은 드라마에 흠뻑 취해서요,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이리 오십시오. 왜? 뭐 왔는데 뭐? 갑자기 제 셔츠에 손을 확 넣는 겁니다. 취하십시오. 뭐? 아, 뭐를? 바디로션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우니 남은 건 그쪽이 취하십시오. 그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이 즐거움,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퇴근 후에 헤어질 걱정 없이 맥주 한 잔 짠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렇게 마셔도 되나? 드레스 안 맞으면 어떡해? 그냥 취하십시오. 한번 취하고 나면 부질없이 사라질 열정입니다.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지요. 그럼 그냥 취하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에 취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세요. 아, 너무 달달하네요. 네. 미진님이 와 진짜 연기 톤이 자유자재라고. 아유 아닙니다. 네, 지원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최지원님이 저도 신혼인데 몸무게를 심판대라고 부르는데. 다혜님이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김다혜님이 깍 목소리 어쩔 너무 설레잖아요. 심장이 나대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좋네요. 회원님이 하선님 강우님 티키타카 너무 좋다고. 아유 너무 재밌네요. 오랜만에 해보는 코너인데 재밌네요. 저 재밌어요. 네. 우선 결혼 앞둔 우리 1829님과 여자친구분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냥 너무나도 자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나 잘 결혼한다. 예 신났다 네, 이런 그러니까 느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잘 맞는 커플인 것 같아서 결혼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창 꽁냥꽁냥 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강원 씨도 일 끝나고 홈스러하는 시간 뭐 즐겨요? 뭐 가족이랑 같이라든지. 저는 집에서 혼술을 하진 않고요. 근데 이게 혼술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이게 쓴맛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긴 하죠.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드시는군요. 강훈 씨도 그동안 뭐 드라마, 영화 보면서 연기 연습했던 뭐 장면이 있는지. 이게 좀 직업병인데 그냥 드라마가 나오면은 아 저 대사 괜찮다 하면은 그냥 계속 제가 해보면서 요새 보는 드라마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아 시간이 너무 짧네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배우 강훈 씨와 함께 우리가 영화롭다면 꾸며드렸고요. 현희님이 아 오늘 날도 추운데 라디오 보며 마음속부터 훈훈해졌다고. 네 맞아요. 오늘 훈훈한 시간이네요. 남현님이요. 벌써 끝이라고 앞으로 강훈님 건강히 더 좋은 연기 보여달라고 오늘 너무 좋았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회원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혜원님이 오늘 강훈 배우가 했던 라이브 대사 녹음해서 다시 듣기 무한 반복해야겠어요. 네, 팬분들이 네. 많으시네요. 네, 아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선배님이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편해졌어요. 그 전국체전 동메달부터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소년체전. 네. 짚어주시기까지. 네. 아, 그때 상 많이 타가지고. 오, 또 뭐 더 탄 거 있어요? 아니, 그때 농구 대회가 한 5개 있으면은 네. 3번을 3위 했어요. 휩쓸었다고. 제가 잘한 건 아니고 친구들이 잘해서. 액션 배우 준비된 액션 배우입니다. 네, 그렇죠. 강훈 씨, 양희은 씨, 이적 씨가 부른 꽃병 또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은 왜 의외네요? 제가 노래를 들을 때 너무 신나지도 않고 너무 다운되지도 않은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좀 이 노래는 오랫동안 조금 그냥 예쁜 노래, 예쁘다 노래 참 예쁘다 네 하고 듣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정말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좋은 배우가 될 것 같은 우리 강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네, 네. 또 만나요. 네. 그럼 꽃병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